자, 제가 이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면 지금 이제 서빙될 와인이 랑게 로쏘라는 겁니다. 랑게는 이 지역 이름을 얘기하고요. 로쏘는 레드 와인을 붉은 와인을 로쏘라 그럽니다. 화이트 와인은 블랑코라고 그러고요. 예, 근데 여기에 그 루카토요 이름이. 그래, 루카토 아까 로카 봤죠? 로카. 로카의 어렸을 때 이름이 루카토예요. 그래서 와인 이름이 루카토입니다. 예, 그래서 아마 2016년산 빈티지가 아마 서빙이 될 거고요. 여기에는 네 가지 포도 품종이 섞여 있습니다. 40%의 바르베라, 40%의 네비올로, 그다음에 10%의 돌체토, 그다음에 10%의 돌체토도 템프로. 랑게로소케 콤비나치오. Allora, 40% nebbiolo. Nebbiolo 40%. 40% Barbera. Barbera 40%. 10% Dolcetto. Dolcetto 10%. E 10% Freisa. Freisa 10%. 프라이자가 10% 들어있습니다. 처음 듣는 제가 포도 품종인데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. 먼저 12개월 동안을 각자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요. 그래가지고 다시 브랜딩을 해서 또 다시 17개월을 숙성을 하는 거예요. 아까 조그만 통에서 숙성하고 큰 통 있죠? 거기다 17개월 하는 게 이제 모아가지고. 예, 그래가지고 병 숙성을 7개월 해가지고 밖에 나오는 거예요. 그럼 벌써 한 3년 된 거예요. 3년 정도 숙성해서 나온 거예요. 이 와인은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거의 3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예, 그 와인을 지금 테스팅 하는데요. 제가 이제 이 와인을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바롤로 지역은 거의 네비올로나 바르베라 100%인데요. 이건 보르도 메독처럼 브랜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맛이 균형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스트럭처가 굉장히 좋습니다. 드셔보시면. 알코올 도수도 14도입니다. 14%. 예, 예.